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미래에셋대우의 장윤성 선생님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우리 3프로 글로벌 라이브요. 네. 그냥 공부도 하면서 떠나는 세계 여행이죠. 그럼요. 네. 그렇죠. 안내 잘해 주십시오.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장희성 가이드 네. 님도 나중에 오십니다. 자, 해보죠. 네, 일단 뭐 중국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중국은 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뭘 가끔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본토랑 홍콩이 상당히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어요. 본토 시장과 홍콩 시장이 홍콩 시장. 예, 상당히 좀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는데 본토 시장, 홍콩 시장은 어떻게 다른지 네. 또 복습하고 가볼까요? 일단 이제 본토는 상해 거래소가 있고 심천 거래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상해 거래소에는 뭐 일단 전통 기업이나 국영 기업들 위주였다면 예. 심천 거래소에는 그런 이제 특히 IT 기업 IT? 예, 위주로 있으면서 물론 다른 업종도 있지만 예. 그러면서 심천에는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이 있고 그리고 그 원래는 상해에는 메인보드만 있었는데 이번에 과창판이 생겼고 그게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가 있고 심천 종합지수, 뭐 심천 성분지수 이런 게 있고 음흠.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는 이제 홍콩 시장이 있죠. 그래서 네. 뭐 홍콩 달러로 거래되면서 외국인들이 주로 투자를 하러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예. 그 본토 시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국 펀드라고 하면 다 홍콩 홍콩에 홍콩에 투자하는 펀드를 했던 게 이제 홍콩 시장이었고 이제 홍콩 시장은 이제 그런 하지만 홍콩 시장의 또 메인 기업들은 또 다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을 해놓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홍콩 시장을 자유롭게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본토에 투자를 하려면 이제 후광통이나 성광통으로 정해져 있는 특정 그 네. 리스트된 기업들만 홍콩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걸 후광통, 성광통이라고 하고요. 또 본토 사람들도 특정 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홍콩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리스트된 종목들을 할 수 있는 게 강구통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또 이분들이 또 시장 안에서도 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못 하는 종목이 있고 예, 뭐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무슨 대형 지수에 편입돼 있거나 알겠습니다. 뭐 AH 동시 상장돼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로 정해져 있는 기업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복잡하다. 네, 복잡하지만 뭐 저희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 뭐 할 수가 있다. 웬만큼 큰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CATL이 대표적으로 지금 투자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요? 성광통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아, 성광통에 편입이 되어 있으나 그 창업판에 속해 있거든요. 지금 창업판과 과창판에 있는 종목은 그 외국인과 그리고 또 중국 본토 내에서도 특정한 계좌 어카운트의 금액을 넘은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식시장 열었을 때 예전엔 그랬대요. 지금은 일부 통신주 같은 업종만 빼고는 외국인이 아무리 사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조차도 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풀리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 투자할 수 없는 대표적인 종목 CATL 네, 있죠. 알겠습니다. 중국의 시장 구조는 매우 어렵다. 네.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지수 먼저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가 0.83% 내렸고요. 심천 성분 지수는 1.74% 내렸습니다. 예. 창업판이 2.05% 내렸고 과창 50 지수도 2.52%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항생 지수가 2.7% 올랐고요. 항생 테크 지수는 2.84% 올랐습니다. 예. 항생 테크 지수 어제도 한 3.88% 올랐었는데 이렇게 좀 올랐고요. 뭐 본토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9,949억 위안. 그리고 후성광통으로 외국인이 본토에 들어온 거는 이제 9억 위안 플러스. 그리고 위안의 고시환율은 6.4883으로 뭐 강세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린 데는 많이 내리고. 네. 오른 데는 또 많이 오르고. 홍콩도 많이 올랐고. K자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외국인들 투자도 있지만 최근에 홍콩 시장의 특징은 남하 자금이에요. 예. 우리 광남이 형 나올 때마다 얘기하시는 남하 자금.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뭐 그 원래는 한 20억 홍콩 달러, 30억 홍콩 달러 뭐 이 정도 하다가 올해
들어서 한 100억 홍콩 달러씩 하루에. 하루에. 예. 하다가 어제 제가 나와서 한 229억, 한 230억 홍콩 달러가 남아 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3조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오늘 266억 홍콩 달러가 또 남아 자금으로 홍콩에 그 매수하러 들어간 자금이 생겼어요. 본주인들은 뭐예요? 본토 자금이고요.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 그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새 기관 지금 중국은 그 공모 펀드 전성 시대잖아요. 근데 또 약간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랑 좀 달라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약간 막 치고 빠지기도 하고 중국의 매니저들은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도 뭐 연초부터 그런 뭐 자기네들 전략 회의 하는 거 보면 이제 홍콩 시장에 대한 그런 자꾸 전략이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지에서는 그러면서 기관 자금들도 지금 홍콩의 주식들을 쇼핑하러 내려가는 게 좀 있었다고 하고요. 홍콩 주식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일단 삼총사가 있어요. 가장 보면은 그 남하 자금으로 많이 강구통으로 많이 매수되는 게 텐센트, 메이투안 디엠핑, 샤오미. 네. 세 종목이 있는데 일단 딱 특징을 보시면 이렇죠. 본토에서 살 수는 없는 종목 그런 플랫폼 기업이거나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 보면 좀 뭔가 좀 세련돼 보이는 IT 기업들이 다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그런 위챗 메신저, 텐센트, 내가 사용하는 내가 배달시킬 때 하는 메이투안 디엠핑, 내가 쓰는 샤오미폰. 근데 이게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본토에서. 그런 수요가 이제 홍콩으로 내려가서 매수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 특히 더 내려가는 건 그런 회사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건 아닐 텐데. 그렇진 않죠. 근데 또 그 약간 보면은 제가 쭉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본토 시장이 또 되게 핫했 거든요. 특정 대형주들로 이 그 기관 자금이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그 주도주들, 소위 말하는 주주들, 뭐 친환경, 전기차, 그리고 소비재, 우리 뭐 시클리컬 주식들, 잘 나가던 주식들이 오늘 뭐 오늘 포함 뭐 그 어제도 그랬고 좀 찰실한 분위기가 나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매수세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매수세들이 이제 이쪽으로 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어쨌든 그 본토의 자금이 홍콩에 있는 상장된 주식을 살려면 강구통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후강통에 포함된 종목만 살 수 있듯이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알리바바가 없어요 아직 그리고 네디즈, 징동 이런 기업들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얘들은 원래는 미국에 먼저 상장을 했죠 ADR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홍콩에 2차 상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에 먼저 상장시켜놓고 2차 상장을 시켰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규정이 없어서 강구통 리스트에 없는데 이거를 편입을 시켜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됐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남아 자금들이 강구통을 통해서 또 알리바바, 징동, 네디즈를 사러 들어올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중국 전략가 중에 이제 지금 홍콩 시장이 아시아의 나스닥이 돼가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자꾸 오잖아요. 2차 상장을 하던. 예, 그래서 또 뭐 미국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또 뭐 상폐를 시키네 이러면 또 더더욱 그냥 홍콩 와버리면 되니까 그런 기업들이 원래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요. 잘 나가는 인터넷 기업들이 예전에는 텐센트를 제외하고 최다 미국으로 갔어요. 뭐 차들의 의경권부터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중국의 그 전기차 3인방은 다 미국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홍콩 시장으로 오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래서 사실 요새 홍콩 거래소 주가도 지금 완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항상 그 이프로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AH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똑같은 주식이 본토에도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 화나요. 가격이 달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가면 잠이 안 와.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주식들이 또 보면 홍콩에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여긴 빠지는데 여기는 오르거나 이런 갭이 축소되는 현상이 우리 또 암호화폐 할 때 김치 프리미엄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나타났는데 그 AH 프리미엄이 지수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이 딱 기준이고 100보다 커지면은 그 A주가 본토가 고평가돼 있는 건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30 한 3.86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 한 149대까지 갔었고요. 근데 이걸 과거를 쭉 보니까 2014년에는요 100 아래로 간 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홍콩이 비싼. 약간 근데 뭐 거의 90 뭐 후반 이랬는데
2014년 말에 후광통이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외국인한테 예.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본토 예. 증시를. 그러면서 갑자기 치솟기 시작해서요. 보면 2015년에도 한 140대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 한 3, 4년간 한 120, 130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부터 작년 7월부터 중국 본토가 또 올랐으니까 그때 치솟았던 게 지금 다시 좀 내려오고는 있는데 그럼 이걸 또 다시 100까지 갈 것이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제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좀 과도했던 걸 좀 해소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수급 자체도요. 우리가 본토에 지금 그 주도주를 본토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거든요. 내 거는 빠지는데. 근데 올해 어쨌든 중국 시장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겠죠. 그러면 또 그런 홍콩이 또 갑자기 그런 주식들이 막 달려가면 네. 사실 오늘 또 메이투안 DMPM 신고가 났거든요. 그 뭐 플랫폼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니 또 신고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이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는 뭐 친환경 전기차 소비재 시클리컬 뭐 이런 주식들이 또 조정을 받고 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뒤에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경원 팀장이 계시니까 너무 또 제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서 신고가가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모든 주식이라는 게 네, 또. 근데 왜 어디 신고가라고 그러면 항상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또 없는 종목이 신고가였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너그럽게, 너그럽게 저 축하해주는 그런 아량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예, 돌아가면서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또 축하드립니다. 나지 않겠습니까? 메이티안 디엠핑 주주 여러분, 예, 미국으로 가볼까요? 예, 일단 미국은요. 아, 미국은 좀 심각한 뉴스 있어 오늘 청문회. 아, 청문회요? 예. 일단 뭐 선물 보니까 골고루 오르더라고요 지금 예. 분위기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재밌 그 골고루 내렸어요. 금요일 뭐 휴일 앞두고인지 모르겠는데 네. 특히 좀 친환경 기업. 뭐 태양광, 수소 이런 애들이 좀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걔들도 올라가고 빅테크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 ADR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예. 또 뭐 항공주 같은 컨택 기업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요 이슈는 일단 자넷 옐런 재무장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건 뭐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와서 다들 보셨을 텐데 국내 이제 그 언론사 기자분들께 좀 좀 섭섭한 소리를 말씀을 올리면 이게 탁 헤드라인을 잘못 뽑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뽑았냐면 네. 인위적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헤드라인이 한 70%예요. 이렇게 그 네이버를 딱 쳐보면 자넷 옐런 청문회를 쳐보면 인위적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안 만들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예, 그런 예. 헤드라인을 많이 뽑으셨는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은 내용 중에 그걸 뽑으신 거거든요. 전형적인 좀 게이트키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기자님이 옆에서 이런 저도 아니요. 저도 신방과 나와서 요런 단어 정도 아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 중에 야 이제 달러 강세가냐라는 문의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 발언을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게요. 네. 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상 발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좀 유출이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달러에 대한 그 환율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예상 답변인 뿐인 거고요. 네. 자, 미국 달러와 다른 통화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목표 환율을 고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은 이득을 얻기 위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를 타이틀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네, 예. 다른 나라의 이런 시도에도 반대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겨냥한 얘기겠네요. 중국과 유럽입니다. 네. 유럽은 지금 노골적으로 유로화 강세에 대한 지금 달러가 너무 약세니까. 네, 그걸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타겟은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환율로 가자. 니네 약세 로 돌리지 마라라는 건데 네. 그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 발언 우리도 인위적인 약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타이틀로 뽑으신 게 이건 좀 진짜 미스테이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지 않나요? 이게 보면은 지금 개입을 안 해도 달러는 약세로 가요. 돈을 더 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달러 그 좀 타이틀을 이렇게 뽑으셨을까 싶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메인 이슈들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유출된 사전 네. 답변 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안이 없으면 우리는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을 겪게 된다. 뭐 환율 이야기랑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인사청문회. 근데 환율이 사실은 중요한 이슈, 메인 이슈는 아닌데 왜 자꾸 그거의 제목을 다셨는지 모르겠고 네. 진짜 중요한 건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국가 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실 그런 걱정. 야 이거 부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증세하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양적 완화 줄이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의견을 명확한 겁니다. 엄청난 그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고 통화 정책도 지지하는 발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지만 외신의 네. 헤드라인이 어떤지를 한번 그냥 구글에서 쳐봤어요. 오, 호기심.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네. 더 중요하니까 외신의 헤드라인은 환율 얘기는 없어요.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US should act big. Act big. 돈 더 그러니까 많이 풀어야 돼. 엄청난 지원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How much is too much?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은 게 얼마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부채 얘기겠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부채를 걱정할 필요 없다. 부채가 많다고 얼마나 네. 많아야 많은 건데. 그렇죠.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에서 어쨌든 혹시라도 뭐 안 그렇다고는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하고 좀 뭐 삐걱될지는 봐야겠으나 이분이 정말 재무장관이 되면 과거의 고압 경제 발언도 그렇고 네. 정말 화끈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그 페드와의 쿵짝이 맞는다면 정말 완화적인 통화 정책까지 그런 하모니를 볼 수 있는 시장에는 뭐 정말 최선의 재무장관이 아니신가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은 안 할 수 있죠. 그거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라는 건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이제 개입하는 걸 테니까. 네네. 그런데 몰라요. 옐런 누님한테 나중에 만나면 전해주세요. 미국이 양적 완화하는 거 그게 국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채라고 하는 건 정부가 돈 필요하니까 찍어내는 거니까. 네. 결국은 양적 완화라는 건 정부가 필요한 돈 중앙은행이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많이 풀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되죠. 그렇죠. 그게 인위적인 환율 개입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 경기 살리려고 해본 일이야라고 하는 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이렇게 하면 네. 야채고 저렇게 하면 채소지. 네. 이제 내부 이슈라고 치부하겠죠. 그리고 나서 네. 그 이후의 건 시장에서 결정하는 환율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유럽도 그럼 우리도 그럼 뭐 돈 더 풀어서 환율 맞습니다. 좀 예. 균형 맞추자. 쟤네 계속 달러 약세 아니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 전쟁인 건지 네. 아니면 경기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위아 쏘리가 된 건지 애매하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외환 보유액 좀 더 쌓아보겠다고 네. 계속 외환 시장에서 달러 사다가 외환 보유액 쌓으니까 우리가 그 원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그래서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네. 이제 이러니까 미국은 항상 우리 보고 환율 조작이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외환 보유액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발언의 그렇습니다. 타겟은 사실 네. 유럽과 중국에 있었는데 네. 그런 거가 좀 포인트가 좀 잘못 짚어졌다. 뭐 이런, 그러네요. 예,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게 네. 그게 핵심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더 돈 많이 풀겠다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네. 아주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How much is too much? 맞습니다. Thank you. 저도 Thank you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거 봐, 이런 거나 하나 배워도 글로벌 라이브 보는 저 의미가 있잖아요. 나만 네. 의미구나. 또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인텔의 이제 팻 겔싱어라고 하는 CEO가 왔는데 이분이 구원자가 네.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또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인 유영호 의원한테 좀 물어본 게 있어서 그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CEO는 밥 스완이라는 분인데 팻 겔싱어라는 분으로 2월 15일 날 교체된다는 뉴스가 네. 지난주 13일에 있었고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당일날 7% 상승, 그 다음날 또 4% 오르고 금요일에 한 2.8%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인텔의 CEO 최근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봤더니 예. 이제 그 2013년부터 18년까지 6대 CEO를 지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브라이언 예, 크르자니크라는 예. 분이 있는데 일단 이분이 인텔 몰락의 좀 주역입니다. 인텔을 몰락시킨 굉장히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막 통신칩, 드론, 자율주행, 웨어러블 이렇게 했는데 막 일은 벌려놓고 그 대신 극한의 원가 절감 그리고 극한의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벌려놓고 뭐 원가 절감 시킨 다음에 성과 안 나오면 없애고 프로젝트 없애고 이런 걸 반복하시면서 네. 절대 해선 안 되는 실수를 이분이 하셨는데 CPU의 공정 미세화랑 새로운 아키텍처 연구하는 마이크로 아키텍처 팀의 R&D 팀을요 인력을 대폭 해고시켰어요. 줄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 예. AMD 갔고요. TSMC 갔고요. 삼성으로 오셨고요. 중국의 기업들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인텔이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인텔은 그때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 사실은 좀 뭐 사내에 부적절한 그런 이제 부하 직원과의 일 때문에 사임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7대 CEO 밥스완이라는 분이 지금 했는데, 이분은요 CFO 출신이고 재무통이에요. 네. 근데 인텔에서 이게 항상 기술자가 CEO를 했었는데 재무통이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맡았던 건 이분이 말씀드렸죠. 막 이것저것 일을 벌렸다고 그걸 좀 정리하는 역할로 하신 것 같고 잘 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네. 당연히 CEO가 바뀔 때가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8대 CEO 이제 팻 겔싱어라는 분이 왔는데, 이게 보면은 10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분은요 18살에 인텔에 입사를 합니다. 엔지니어로. 고졸이네요. 네, 대단하죠. 네. 근데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최고 기술 책임자인 CTO까지 역임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예, 이과시구나. 네. 그런데 이제 2009년에 퇴사를 해서 그 EMC라는 하고 하는 회사를 거쳐서 2012년부터는 VMware CEO를 맡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까지 맡고 있다가 이제 일로 이제 넘어오시는 거고, 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실 거고, 네. 위탁 생산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니네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 인텔 직원들에게 인사를 와서 쿠퍼티노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회사보다 더 나은 제품을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쿠퍼티노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회사가 어디죠? 애플입니다. 아, 그래서 애플보다 우리 잘하자. 예. 애플도 지금 막 인텔 거 안 쓰기로 가버렸잖아요. 네네. 야, 니네 얼마 잘났길래 우리가 더 좋은 거 만들자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를 15일 했는데, 네.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TSMC와 같은 아웃소싱 업체에 네. 생산을 맡길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예. 이미 인텔은 CPU가 아닌 제품의 한 15에서 20%는 TSMC랑 UMC에 맡기고 있대요 이미. 뭐 GPU나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주력칩 아닌 것들. 네. 근데 이제 CPU도 맡길 가능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음흠. 그러면서 이런 거 정말 인텔의 구원 투수가 될 것인가 궁금해서 저 이제 유영호 위원하고 좀 전화로 몇 가지 물어봤는데, 네. 시장이 인정해 줄 만한 최적임자가 온 건 맞대요. 자기가 봤을 때.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30년 네. 동안 있으면서 다 관여를 했대요. 예. 근데 기업용 서버 스토리지 인프라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을 진두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텔은 일단 제조 공정이 뒤쳐져 있는 건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나노를 14에서 지금 10까지는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그러면은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설계 기술은 똑같냐? 네. 근데 아니래요. 그것도 뒤쳐져 있다고 합니다. 공정과 설계 기술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설계 기술도 AMD나 이런 엔비디아보다 좀 뒤쳐져 있다고 밖에 볼 수는 없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서, 왜냐면 지금 격차가 그 2-3년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도 앞으로 갈 거니까 한 2-3년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사실 겔싱어가 당장 짠 하고 모든 거를 바꿔주는 요술방망이는 아닌데, 하지만 그런 청사진을 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를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인텔의 PR은 한 11배, 12배밖에 안 돼요. 오, 진짜 그래? IT 회사가 뭐 그 정도로 저평가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인텔의 변화라는 거는 업계에도 굉장히 큰 파장입니다. 인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인텔이 부활한다고 하면 인텔의 몰락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주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그걸 잘 관찰해봐야겠죠. 경계하면서 봐야겠죠. 야, 얘는 진짜 살아나나? 어쩌나? 뭐 대표적인 게 AMD가 될 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일단은 파운드리는 논았구나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인텔도 맡긴다고 하니. 가뜩이나 지금 파운드리 쇼티지인데. 인텔은 스스로 자기 건 자기가 만들었었는데. 이제 뭐 제조 공정에서 안 되니.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쇼티지인데 또 맡긴다고 예. 하면 예. 파운드리는 논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얘네가 또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게 디램 업체는 또 이런 게 있는 게요. 그 아직까지 서버용 CPU는 인텔이 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제품을 못 내왔던 거예요. 2019년에 나온다고 했던 그 10세대 아이스레이크 서버용 CPU가 잘하면 이번 1분기 말 아니면 2분기에 나옵니다. 19년부터 네. 나온다고 했더니 미뤄지면서 예, 예, 예. 그럼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자, 진짜 강력한 서버용 CPU가 나온대. 그럼 이거 나오면 서버 구축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거 나오면 하려고. 그러니까 서버용 디램 안 팔리고 줄줄줄 뭐 낸드 플래시 안 팔리고 줄줄줄 이런 것들이 다 대기였는데 이제 이게 그게 나온답니다. 그럼 얘네가 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디램 업체들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분기 말부터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서버 발주가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좀 정말 부활할지 물론 당장 와 막 매수 버튼을 누를 정도로 막 그렇게 가슴 뛰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관찰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많이 내려왔군요 주가도. 엄청 내려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요. 바뀔지 살아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이 말씀하신 CPU 신제품은 빨리 나와야 이제 서버 교체가 실제로 진행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최신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준비해 오신 내용 다 대부분 들은 것 같은데. 네, 뭐 시간도 된 것 같고. 예. 아 이분은 다시 CEO로 오셨는데 30년 동안 업계에 있었으면 48세쯤 되나요? 50. 아 30년 있다가 또 10년 딴 데 회사 다니셨죠. 아, 인텔에만 30년 있다가. 거의 환갑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살아보니까 한 그쯤 돼야 뭐 좀 알겠더라고요. 아직 한참 남으셨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청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에 잘 들어가세요. 네.